뚜까 랜덤 랜덤 하네요. 테란. 자, 뚜까 랜덤 테란. 노타임이라는 일단 아이디를 쓰고 있는 프로토스. 초사이어이님, 감사합니다. 마른 감사합니다. 아니요. 한라봉 그거는 입금하고 나서 그 문자 있죠? 그 핸드폰 번호 있죠? 거기다가 어떤 거를 몇 키로짜리 얼마짜리를 갖다가 주문한다 이렇게 하고 주소랑 이름, 입금자 이름 같게 해가지고 그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라봉 엄청 크고 저 뭐야 엄청 커요. 크고 맛있어요. 지금 저 틱이 있다고요? 저 어떤 틱이 있나요? 송장군님 틱 있으세요 혹시? 제가 틱이 있다고요? 글쎄, 12년 동안 틱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아니요, 친척분이 하시는 건 아니고, 그, 저 아는 옛날에 그 동네에 알던 그, 제 이모님이 하시는데, 예, 지금 홍보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진이 반갑습니다. 똑같이 랜덤 일단은 3배럭 올리고 있죠. 3배럭 노타임 더블넥 포토 입구에 일단은 포토 2개 데이터 하나 올리고 튀기면은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막팍팍 나도 제어 안 되는 약간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있었으면은 저 진작에 저 병원 저 댕기면서 약간 그거를 고치려고 했을 것 같거든요. 자, 투카랜드 일단 마린 뽑으면서 보통은 이제 커맨드를 하나 빨리 가져가 주는데 가져가나요? 가져가네요. 가스를 갖다가 좀 일찍 올렸길래 다른 거를 하나 싶었는데 일단 커맨드 하나 올리면서 입술에는 뭐 바르는 거 없습니다. 예, 저 로션만 뭐좀그 되게 저 수분 빵빵한 거 쓰고 있고요. 자, 일단 더블 커맨드 가져가주면서 일단 똑같은 상대 좀 안전하게 지금 게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입구에 포털 두 개까지 올려주면서 노타임 선수. 자, 정찰이 요거는 들어가겠네 안쪽으로. 자, 마린으로 일단 커트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깝습니다. 이거 밑으로 이렇게 일자로 내려왔으면은 안쪽에 빌드를 좀 체크를 하고 나이 했을 건데 아쉽게 잡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게이트를 하나 더 늘리고 있는 노타임 선수. 입구에 로보틱스 누르고 있죠. 자, 보통 이제 질러 좀 뽑다가 이렇게 이제 리버를 많이 갑니다. 리버를 한 차례 쓰고 바로 질럿이랑 그리고 나서 이제 템견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로 보통 많이 가죠. 자, 또그 랜덤 일단 마린으로만 아빠가 들어가는데 일단 토스가 여기서 프로브가 잡혔기 때문에 이게 마린 메딕 뚫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트를 하나 더 짓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스타포트. 자, 원팩 원스타. 요거는 토카랜드 보통 드랍십으로 일꾼을 갖다가 좀 털어주기 위한 이제 드랍십 탱크 플레이. 요거를 상대 좀 자주 하거든요. 자, 근데 그거에 만약에 일꾼이 올킬 한 번이라도 당하면 이제 토스는 거의 테란에게 발리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토스도 일꾼 견제를 상대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커맨드 하나 완성되면서 이제 스캔도 하나 달아줄 수가 있고. 자, 마린으로 일단 압박을 해주면서. 자, 일단 요거는 뚫기 액션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상대 토스를 좀 쪼리게 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고요. 자, 리버를 일단 찍어 놨겠고. 자, 질럿 계속 찍으면서. 자, 리버, 투리버죠. 투리버. 그 다음에 발업 질럿. 해가지고 투리버가 나오는 시점에 있는 질럿과 함께 같이
테란의 입구를 약간 공략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한 차례 하겠네요. 자, 라이언 최1999님, 아, 네, 감사합니다. 2000원도 감사드립니다. 자, 포토 더 안전하게 더 짓고 있죠. 자, 뚜까 랜덤 일단 메딕이 붙는 순간 스팀팩 개발이 될 거고 한번 뚫기 시도는 할 것으로 일단 보이거든요. 마린은 좀 꼴더라도. 자, 그리고 컨트롤 타워 달아주면서 드랍십 뽑을 거고, 자, 여기서 한번 뚫기 시도. 아, 저 스캔 한번 했습니다. 자, 무리를 안 하네요. 왜냐면 이제 리버가 나오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뚜까 랜덤 일단 빠지면서 방어적으로, 자, 입구에다가 3서플. 요거는 이제 마린은 통과가 되는데 질럿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심시티고요. 자, 그리고 마린을 좀 펼쳐주면서,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CR을 갖다가 확보해주는 요런 플레이는 상당히 좋은 플레이입니다. 이제 셔틀이 이제 가다가 또 바로 들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대처가 바로바로 가능하다 말이죠. 자, 캐논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자, 노타임 선수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뚜까 랜덤이라는 놈은 무조건 투탱크 드랍이 오니까 난 포터를 받고 일꾼을 보호하겠다라는 약간 요런. 자, 근데 캐논을 파가나도 요게 정도 몸빵을 치면서 탱크 드랍이 좀 약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즈 모드가 돼가지고 한 박 딱 때리면 프로브 이 뭉친 채로 그냥 다 죽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자 드랍십이 또 올라가면서 일단 일꾼이 일단 피하는 것 자체가 토스한테는 일단 하나의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내리면은 일단 포토가 있기 때문에 자 바로 탱크가 잡힐 것 같고요. 자, 노타임 선수는 최대한 일꾼을 지금 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아, 뚜까 랜덤 일단 드랍십으로, 자, 와, 방어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약간 없는데 약간 루트가 약간 이런 생각. 자, 제가 볼 때는 원 드랍십으로 이 노타임 선수의 일꾼을 공격하기는 그냥 거의 하늘의 별따기일 것 같고, 한 드랍십을 한 두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의 두 마리 정도의 그 드랍십으로 한번 털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뚜까 랜덤이 추가로 지금 스타포드 풀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냥 방어적으로 하면서 그냥 상대 견제를 퍼펙트하게 맞고 약간 후반으로 가겠다라는 약간 요런 커맨드 들림으로 보이고요. 자, 탱크를 여기다가 떨궈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기에다가 이제 리버 같은 게 떨어졌을 때 탱크가 한 대 탁 때리면 바로 얼탑니다. 얘들이 이 탱크 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되게 요쪽에 이제 외곽에 떨어진 병력들이 되게 얼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 위에 탱크를 올려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노타임 선수는 이제 리버를 모아주면서 외곽에 떨궈주는 플레이를 일단 한 차례 하고 이 턴에 라인을 제거하고 난 뒤에 계속 견제를 갖다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기 위한 루트를 만들 거고요. 자, 일단은 3렙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초반보다는 양 선수 다 초반에 뭔가 밀어붙이는 약간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고요. 바로 그냥 중후반으로 가는 그런 운영을 이제 갈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자, 6배럴까지 늘려주고, 자, 똑같이 랜덤 일단 공 1업 찍어주고 추가로 M배를 찍어가지고 이 마린의 업을 해줄지 유무는 일단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또 언덕 위에 넣어 또 이렇게 좀 탱크를 올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죠. 자, 시야 확보도 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셔틀이 들어와도 크게 좀 피해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100부터 가지고 일단 들어옵니다. 자, 일단은 엠베 여기에 딱 보일 때 또 그랜덤이 바로 이제 반응을 얼마나 잘 해줄 것이냐가 일단 관건인데, 자, 스탠맥이었죠? 스탠맥이었습니다. 자, 또 그랜덤. 자, 외곽에 일단 떨어지는 일단 노타임 선수의 리버. 자, 일단은 언덕배 위에 탱크. 자, 근데 일단은 터렛부터 일단 제거를 좀 해주면서 일단은 추가 드랍의 루트는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고요. 자, 또 그래도 마린이 상대 좀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일단 정리를 좀 잘해주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주면서 일단은 리버 한 차례 좀 드랍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바로 터렛 건설에 또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자, 노타임 선수는 일단 결국은 요런 외곽에 때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결국은 요렇게 일꾼 자원 타격 요런 걸 좀 해줘야 되고, 자, 리버가 만약에 요런 데 떨어지면 이제 서플이 이제 뭉쳐있는 요런 데는 이제 한 방에 쭉쭉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이제 막히게 되면 테란이 또 발전에 또 딜레이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란 같은 경우는 공격을 아예 이제 뭐 갈 그런 생각보다는 무조건 방어 무조건 이제 방어에 이제 지우친 그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밖으로 지금 나가면은 그냥 이 일꾼 견제에 상대 좀 취약한 그런 이제 공백기가 딱 생기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업글을 쭉 찍어가지고 한 02업 이상 정도는 찍고 이제 진출을 할 겁니다. 자, 투 엠벨 돌리고 있죠. 자, 마린의 업글을 좀 더 이제 신경 써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컨트롤 타워 이거는 일단 깨질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냥 바로 달면은 뭐 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노타임 선수가 지금 5 로보틱스. 자, 5 로보틱스까지 올렸고, 자, 플리피콘 올리면서, 자, 커세어랑 이제 캐리어 같은 이제 그런 유닛도 이제 바로 뽑아줄 수 있는 그런 테크를 갖다가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자, 일단 발키리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점사를 해가지고 잡아주는 거는 조금 무리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병력들이 한 방에 들어올 때는 일꾼을 일단 우선적으로 요런 이제 가스를 찍어가지고 일단 피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떨구면서, 자, 왼쪽에 또 들어왔죠. 왼쪽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일꾼 바로, 자, 일꾼 빼줘야 됩니다. 자, 토크 랜덤 일꾼 빼줘야 됩니다. 피카소! 아! 자, 일꾼이 좀 잡히긴 했는데, 와, 저 토크 랜덤이 일단은 일꾼이 좀 잡히긴 했어요. 잡히긴 했고, 자, 그래도 커맨드가 3커맨드고, 또 남은 일꾼이 거의 한 3부대 가량이 되기 때문에, 뭐, 복구는 금방 또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자칫 잘못하면 올킬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노타임 선수가 일단 한번 찌르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근데 어차피 토스도 견제를 하는 동안에 이 입구로 뚫을 병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견제를 계속 해주면서 테란이 정신없이 방어만 일단은 하게끔 약간 묶어두는 그런 이제 견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투카 랜덤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왔던 셔틀이 한 8마리 이상 되기 때문에 꽤 많은 셔틀이 왔다. 그러면 상대는 병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타이밍을 한번 잡고 투카 랜덤이 지금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노타임 선수는 요걸 갖다가 막는 데 쓸 것이냐 아니면 빈집으로 털 것이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센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를 자, 뚜카 랜덤이 일단은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봤을 것 같아. 왠지 뒷공문이 약간 봤을 것 같거든요. 자, 뚜카 랜덤 일단 자리 잡으면서 자, 요게 지금 상당히 좀 많은 병력이 좀 들어오는데 일꾼을 갖다가 일단은 최대한 지켜주면서 요거를 갖다가 무난하게 막으면 뚜카 랜덤은 자신 있게 정면으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될 거거든요. 자, 일단 자,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커맨드 옆주발이로 일단 들어왔는데 자, 일꾼 쪽에 찢어주면서 자, 일꾼 잘 피했습니다. 바깥쪽으로 일단 도망을 가는 뚜카 랜덤. 자, 일단 자, 일꾼 견제를 갖다가 자, 일단 잘 해준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는 자, 셔틀을 타고 있는 유닛은 이제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요. 자, 뚜카 랜덤은 일단 요거를 잘 막았기 때문에 이제 시즈모드 풀고 바로 입구로 겨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꾼을 갖다가 너무 좀 많이 못 털어줬어요. 자, 약간 노타임 선수가 약간 잔잔바리로 약간 그 일꾼을 터는 핫템 드랍 정도를 몇 번 반복을 하다가 갔어야 되는데 바로 폭드로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지금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자, 그리고 센터 자, 입구 쪽에 그냥 바로 자리를 잡아버린 테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이 느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찍힌 유닛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 찍힌 유닛이 캐리어일지 아니면은 그냥 커세어 셔틀을 갖다가 드랍을 하기 위한 커세어일지 그럼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뚜카 랜덤 업그레이드 잘 따라와주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노타임 선수는 뭔가 시선을 약간 좀 다른 곳으로 좀 끌어줄 만한 뭔가가 좀 필요한데 자, 지금 약간 견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많이 하락한 상태일 겁니다. 자, 프로브로 자, 일단 몰래 건물 여기서 일단은 몰래 게이트 같은 거를 갖다가 한 대여덟 개 정도 좀 약간 좀 지어주면서 질러서 약간 빈집 액션이나 약간 요거를 싸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림을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엠베가 공교롭게도 올라오면서 자, 게이트가 좀 지어지기 전에 커트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자, 견제를 갖다가 또 넣어주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약간 핫템을 갖다가 이 병력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용도로 좀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자, 자, 리버 자, 뚝배기 위에 테이크를 갖다가 좀 제거를 또 해주면서 아, 바로 잡히네요. 자, 일단은 뚫어내고 있는 프로토스인데 자, 자원이 일단 많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요거를 뭐 걷어내는 거는 일단은 뭐 쉬운 문제긴 하지만은 테란이 지금 너무 지금 부유하게 발전을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클로킹 레이스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셔틀이 발견되면은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셔틀을 한번 떨궈주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구스타 게이트 자, 구스타 게이트인데 자, 구스타 게이트 같은 경우는 자, 이제는 이제 공중업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커세어나 이제 캐리어 이런 거를 갖다가 써주면서
자, 근데 조금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토스가 지금 여유가 좀 없어 보이고요. 자, 일단은 질러 드라군 커세요. 이렇게 좀 써주고 있습니다. 자, 테란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이제 업그레이드 그리고 한 2업 정도 되면은 이 탱크도 상대 좀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냥 정면으로 무턱대고 오는 그런 러시도 조금 상대하기가 좀 버거울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일꾼 견제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자, 똑같은 랜덤이 너무 지금 단단하게 지금 게임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요 3시 쪽에 포토도 이 탱크로 좀 제거를 하러 왔고요. 자, 셔틀. 자, 요거를 일단은 3시 쪽에 있는 시야를 좀 제거를 한 뒤에 벽 타고 한번 들어가겠다라는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자, 일단은 클로킹 레이스, 클로킹 레이스의 존재를 일단은 봤기 때문에. 자, 요게.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될지. 자, 인구가 200이기 때문에 일단 캐리어를 찍을 수는 없고요. 이 병력 어느 정도 바깥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약간 적절하게 꼬라박으면서 상대 병력을 좀 줄여주는 그 과정에 캐리어를 또 가야 되는데. 자, 부터가 가는데 일단은 뚜까 랜덤에 레이스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노타임 선수. 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하트맘을 내려가세요, 빅카손! 와, 뚜까 랜덤 일단. 자, 일단 깔끔하게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 남았던 그 셔틀의 그 하이템플러가 한번 좀 찢어주면서. 아, 그래도 근데 일꾼이 많이 살았어요. 완전 올킬이었으면 뚜까 랜덤이 또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또 개사기라고 하면서 지가 그 견제할 때는 최고고, 그죠? 약간 그런 내로남불의 그런 리액션 그런 것이 좀 나왔을 텐데. 자, 일단은 뚜까 랜덤이 그래도 일꾼을 좀 잘 살려주면서. 자, 노타임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자, 노타임 선수 같은 경우는 근데 뚜까 랜덤이 지금 가스를 갖다가 좀 더 캐줘야 될 것 같거든요. 가스가 조금 비율이 살짝 깨진 그런 상태고요. 자, 그리고 노타임 선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약간 옆 탱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캐리어를 갈 여유가 조금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결국 캐리어로 뭔가 좀 전환점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골리앗 탱크 벌처 이렇게 해가지고 뚜까 랜덤이 밀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자, 그리고 빈집으로 들어오는 셔틀 방어는 레이스로 한번 해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뚜까 랜덤 또 옆탱을 하러 가고 있죠. 자, 또 옆탱을 하러 가고 있고. 자, 근데 지금 컷헤어가 지금 업그레이드 02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업저버를 섞었죠. 이거는 뭔 의미냐면 레이스를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떨구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노타임 선수의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뚜까 랜덤의 이 레이스, 자, 컷헤어를 만나게 되면 업이 잘된 컷헤어는 종이 비행기거든요. 그냥 자, 그 앞에서는 종이 비행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레이스가 만약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그 추가 드랍 약간 그거에 조금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고요. 자, 정면은 지금 방어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약간 요쪽으로 가는 거는 일단은 조금 무리고. 자, 일단은 노타임 선수는 요 옆탱 요 병력부터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레이스는 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똘똘 뭉쳐놓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의 한 방에 이제 골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마인 벌처에 의해서 일단은 셔틀의 위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요. 자, 자원은 지금 토스가 12,000 많이 훌쩍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자, 여기서 그렇죠. 자, 레이스가 떨어지면서 자, 여기서 견제 피캇 숫. 자, 여기 안쪽. 자, 안쪽에 한 번 더 찢어 준다면 노타임 선수 한번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 자, 뚜까 랜덤. 자, 자, 일단 스톰이 한 방 더 있거든요. 자, 뚜까 랜덤 붙입니다. 아! 안 찢으나 안 찢으나. 자, 뚜까 랜덤 방금 이 하이템플러 마라가 있었는데 한번 찢었으면은 뚜까 랜덤의 테란이 약간 뭉개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아, 살짝 노타임 선수가 마라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아쉽습니다. 자, 뭐 뚜까 랜덤을 제가 뭐 되게 좋아하는 그런 동생이지만 요새 너무 연승 가도를 좀 약간 달리고 있다 보니까 약간 토스를 좀 응원을 해봤는데
아, 그 상황 살짝 아쉬웠고요. 자, 만약에 지금 올이었다면 지금 자원이 200, 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스가 시간을 훨씬 좀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자, 아, 자 일단 뚜까랜더 운도 좋고요. 자, 그러면서 추가 견이 이제 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면 입구에 있던 로고틱스가 깨지면서 자, 일단은 셔틀을 뽑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노타인 선수 일단 요걸 걷어내면서 자, 일단 요 옆탱 요걸 갖다가 빨리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요게 계속 지금 요걸 기점으로 계속 자신있게 정면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뚜까랜덤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뚜까랜덤 6커맨드까지 자, 일단은 복구는 금방 또 하겠고요. 자, 뚜까랜덤은 지금 로보틱스가 없을 때 상대 지상만 이제 뽑을 수 있을 때 밀어붙이는 약간 그런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타게이트에서 찍힌 유닛이 요게 제가 볼 때는 살짝 캐리어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캐리어의 느낌이 좀 있는데 일단 질템 가지고 일단 시간을 좀 많이 벌어줘야 되는 노타임 선수다 보니까 자, 일단 뚜까랜덤은 아, 근데 뚜까랜덤이 좀 애매한 게 지금 차라리 상대도 로보틱스가 깨졌기 때문에 굳이 뭐 견제를 안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자원이 조금 쌓일 때까지는 공격적으로 좀 가는 것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좀 약간 모아서 또 한 발이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살짝 요런 이제 소수의 이런 탱크로 계속 보내서 일단 압박을 한다라는 게 조금 뭔가가 깨림직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왠지 한번 걷어내고 나서 토스가 한번 영로지를 쫙 한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캐리어와 같이 탱크 라인 약간 라인이 좀 걷어지면서 영로지를 한번 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영로지가 왔을 때 이제 자원이 딸려가지고 뭔가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뚜까랜덤은 지금 기회다 싶어가지고 계속 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제가 업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 선수는 지금 되게 심리적으로 서로 지금 뭔가 압박감, 뭔가 약간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캐리어로 적절하게 걷어내면서 자, 골리앗이 있다고 보기도 왔는데 일단은 자, 드라군 캐리어 조합이 이 골리앗은 또 기가 막히게 또 잘 패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자, 일단은 골리앗이 업이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자, 캐리어가 쭉쭉 예, 본체 피가 쭉쭉 깎이는 모습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자, 캐리어 자, 골리앗으로 일단은 본체를 최대한 좀 때려주면서 자, 아비터까지 나왔고요. 자, 노타임 선수 상대 좀 침착하게 잘 막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타임 선수는 캐리어를 좀 쓰면서 또 견제로도 한번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의 이런 데다가 이제 캐리어로 인터셉터로 어그로를 끌면서 벽 타고 그냥 셔틀 빡 들어간 다음에 일꾼을 탁 잡아주는 약간 그런 플레이. 자, 뚜까랜덤. 자, 약간 뚜까랜덤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나가면 안 되고 자, 200이기 때문에 가스를 좀 더 확보를 한 다음에 자원 밸런스를 갖다가 일단은 맞춰줘야 됩니다. 뚝배기가 날아가도 그냥 테란이 이기겠다 싶은 약간 그런 자원 상황이죠. 자, 그런 자원 상황으로 일단은 좀 모아줘야 되겠고요. 자, 일단 뚜까랜덤 요거 뭐 찍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레이스 아니면은 발킬인데 자, 뭐 뚜까랜덤은 습관적으로 좀 레이스를 좀 많이 찍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레이스가 왠지 좀 나오지 않을까. 발킬 웬일이고 웬일이고 니가. 자, 발키리를 뽑았습니다. 발키리를 뽑았고요. 자, 발키리를 뽑아줬고 자, 노타임 선수는 일단은 급한 불을 꺾고 자, 셔틀 자, 요거는 이제 캐리어를 동반한 견제를 한번 넣어주겠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은근히 자, 지금 노타임 선수의 요 업적을 두 마리 요 떼어난 거 있죠. 요게 은근히 큽니다. 요게 지금 발키리가 약간 밖으로 약간 왼쪽으로 빠졌을 때 쭉 기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적어 요게 지금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이제 커세어. 자, 커세어랑 일단 같이 들어가는데 일단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들어가. 자, 하템 떨어졌습니다. 하템 떨어졌거든요. 자, 피카드 소요. 자, 피카드. 구석에 피카드. 안 찢으나요? 안 찢으나요? 선생님 안 찢으나요? 왜 안 찢으나요? 자, 왜 안 찢으나요, 선생님? 자, 일단은 견제 잘 들어갔는데 일단은 견제를 갖다가 하이템플러를 그냥 찢었으면 됐는데 이 뭔가 욕심 약간 욕심을 좀 지기받았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 좀 가고요. 자, 그리고 요 셔틀 여기 지금 하이템플러 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 락돈 여기 풀리면서 뚜까랜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내리가지고 찢으면은 뚜까랜덤 통곡하는 그런 장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서 정면 지금 하면서 자, 이거 노타임 선수가 요거를 갖다가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뚜까랜덤 웬일로. 자, 뚜까랜덤이 좀 꼼꼼하게 지금 이거는
자, 뚜까리도 이제 자원이 한 만 정도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일꾼을 조금 줄이고 병력을 갖다가 좀 뽑아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인구를 확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정면 들어오죠. 정면. 자, 정면에 들어오는데 어, 자, 요거 지금 조합이 상당히 좀 강력하거든요. 자, 뚜까랜덤. 자, 아까 여기 제가 저 센터 쪽에 나간 병력, 그게 지금 싸먹힐 때 제가 요걸 보고 있었는데, 자, 뚜까랜덤 지금 병력의 부재. 지금 약간 병력의 부재인 상황이거든요. 자, 심시티가 근데 잘 됐기 때문에. 자, 일단은 나쁘지 않은데. 아, 자, 이거 발키리 얼려주겠죠? 얼음땡. 자, 얼려주면서 캐리어 지금. 8캐리어. 요거는 무조건 탱크만 점사해가지고 드라군 질러 계속 삐치듯이 보내면은 뚜까랜덤. 자, 뚜까랜덤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자, 뚜까랜덤 가스팩입니다. 팩, 가스팩. 자, 가스가 지금 상대 쪽 딸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노타임 선수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자, 아, 3시 쪽에 있는 골리앗, 요게 왜 3시 쪽에 가 있었나요? 자, 3시 쪽에 가 있던 골리앗으로 돌아오면서, 어! 자, 일단, 자, 뚜까랜덤의 클로킹 네이스, 하지만 뚝배기! 뚝배기 컷! 어, 근데 위주발에 있는 가려놓은 커맨드를 다 때렸구요. 자, 가려놓은 커맨드를 때렸거든요. 자, 본 커맨드, 본 커맨드. 자, 본 커맨드 떨어지면서 본 커맨드. 자, 뚜까랜덤 본 커맨드 떨어지나요? 그 페어가. 어! 자, 뚜까랜덤! 자, 뚜까랜덤! 아, 지켜주면서! 아, 노타임 선수 아깝습니다. 하필 그 위에 있는 커맨드를 점사하면서 뚜까랜덤의 지금 커맨드를 날리지 못한 노타임 선수. 야, 이때 이제 커맨드, 야, 커맨드가 날아갔다면 뚜까랜덤이 상당히 암울할 뻔 했거든요. 아, 뚜까랜덤 급한 불 제대로 꺼주면서 자, 어느 정도 위기를 갖다가 일단은 넘겨주는 그런 뚜까랜덤이었고요. 와, 노타임 선수 지금 좋다 말았죠? 아,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아, 아깝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그 타노스의 모가지를 그냥 바로 끊었으면 됐는데 바로 지금 손가락 한번 튕기면서 캐리어가 바로 녹아버린 그런 부분이었고요. 아, 자, 일단 여기서 자 노타인 선수는 침착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너무 아 말렸다 큰일났다 이런 생각보다는 약간 한 번 더 가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아까 그 상황과 지금 상황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다시 캐리어 한번 뽑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뚜까랜덤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막아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뚜까랜덤은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이제 카운터 펀치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뚜까랜덤이 지금 골리아카 탱크 근데 이 레이스가 지금 본진에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거는 공격이 분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미드필드 라인이 끊겼다라는 거거든요. 자, 수비는 저 뒤에서 뭐 구경하고 앉아있고 공격수 손흥민이 지금 공 차는 것만 구경하고 앉아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요게 갈 때는 수비라도 그냥 다 공격으로 한번 다 쏠려줘야 되거든요. 자, 자 캐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 아까 그 장면이거든요. 아까 그 장면. 자, 도르마무거든요. 도르마무. 자, 도르마무인데 자, 지금 캐리어를 저격할 수 있는 지금 레이스. 아, 요거는 지금 뚜까랜덤이 스캔 한번 한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EMP 쇼크를 갖다가 넥서스에 한번 쏘고 나서 레이스로 뚝배기를 한번 털겠다라는 그런 아! 자, 근데 종이 비행기. 근데 종이 비행기. 자, 근데 종이 비행기거든요. 자, 커세요. 자, 자, EMP 쇼크 한번 매기 줬고 자, 안쪽에. 자, 안쪽에 스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저 레이스 한 발에 깨지지 않겠죠? 아, 자, 일꾼 견제 들어오면서 자, 일단 일꾼 견제를 좀 해줬는데 자, 뚜까랜덤 일단 일꾼이 좀 잡혔습니다. 잡혔고 자, 자원이 거의 멈추듯이 하는데 지금 자, 142 132 125 115 자, 설마! 레이스 한 마리에? 아, 자, 일단은 와, 자, 이거는 근데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 토스가 아, 이거 다음 레이스 그냥 그냥 다음 레이스에 그냥 무조건 깨지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킬 수가 없는 예,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자, 이걸 지키려면 두 부대 정도의 커세어가 그냥 넥서스 위에 그냥 홀드를 시켜놓는 수밖에 없거든요. 와, 뚜까랜덤이 지금 너무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넥서스 피가 거의 다 달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직접 게임에 투입돼가지고 그냥 엘보한테 꽂아도 그냥 바로 넥서스 날아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 갑니다. 하, 마무리. 자, 이제 뚜까랜덤 입 털 때가 되겠네요. 자, 이제 채팅 곧 나옵니다. 나가 이 초보야 라고 일단은 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자, 뚜까랜덤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자, 나가 이 초보야 라는 멘트를 보통 자주 쓰거든요. 아, 뚜컷. 자, 뚜커트. 자, 뚜커트 되면서 일단은 뚜까랜덤 여기서는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지속적인 소모전만 해줘도 토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토스가 이 넥서스 두드려 맞으면서 견제를 한번 꼽은 것이 일단 자원을 갖다가 조금 지금 자원이 좀 쌓이지 못하게 해놓은 그런 플레이는 좋은데, 아 근데 커맨드가 지금 너무 많고요. 7커맨드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복구가 또 금방금방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투카 랜덤이 시간을 가지고 그냥 돈만 조금 약간 적금 탈 때까지만 기다리면은 그냥 무난하게 승리로 가져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 되고요. 자 노타인 선수 지금 뚝배기 날아가자마자 아 시간이 없다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약간 요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억지로 지금 러시를 아 이게 비숍 두들 맞았고요. 자 억지로 이제 러시를 갖다가 그냥 밀어 넣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 자 이게 비숍 자 그러면서 자 지금 이제 노타임 선수는 이제 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줘야 됩니다. 자 마무리 지어줘야 되고요. 자 근데 조합이 지금 보면은 조합은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 물량이 지금 많지 않다 보니까 아 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노타임 선수 자원을 갖다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해주고 있는데 일단 자원은 지금 7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 토카 랜덤 일단 자원을 좀 더 이제 재시면서 급하지 입주도 털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노타임 선수 일단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고 자 요거를 갖다 이기려면은 일단 요거를 갖다가 떨구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지상을 썩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중 올인이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커세어를 한 부대 정도 이상 그 다음에 이 아비터를 동반한 이제 캐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일단 떨구는 작업을 딱 해가지고 캐리어로 뚝배기를 까는 결국 그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소모전은 그냥 지는 방법입니다. 지는 방법이고 무조건 이 뚝배기를 날려주는 플레이를 또 해줘야 되겠고요. 자 포토 지금 많이 깔고 있는데 자 포토를 많이 깔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냐 내가 공중에 올인하겠다 내가 공중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빈집 들어오는 거는 포토로 시간 벌겠다라는 약간 노타임 선수의 지금 생각인 것 같거든요. 자 지상 요거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고 과감하게 공중 과감하게 공중으로 가는 겁니다. 자, 과감하게 공중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죠 지상 다 버리세요. 자 버리시고요. 자 버리고 자 토카 랜덤은 탱크가 자 토카 랜덤 지금 소수의 지금 질러 6마리에 지금 쫄아가지고 시즈모드 지금 눌러가지고 지금 폴더를 갖다가 지금 펜한 저 폴더 접어 자, 폴더를 접으세요. 접어야 되고요. 자 일단은 자 레이스가 지금 7마리에 지금 발키리가 9마리인데 피가 그렇게까지 뭐 땡땡하진 않고요. 약간 싸우다 보니까 피가 좀 달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거 노타임 선수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 자 근데 자, 뚜까 랜덤에 지금 뚜까 랜덤이 지금 보면은 자, 요게 지금 뚜까 랜덤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마인 하나 요게 이제 그 캐리어를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자, 여기서 자 다 봤거든요. 제가 봤는데 자, 캐리어 커세어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고 자, 제가 볼 때는 요거를 갖다가 최대한 요거는 그냥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 질럿하고 핫템 가지고 그냥 소수로 막아주고요. 자 이거는 그냥 뚝을 까야 됩니다. 무조건 뚝배기를 까야 됩니다. 뚝배기 무조건 뚝배기 까야 되고 자 뚝까 랜덤이 지금 요 배럭을 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캐리어가 이 점사를 하러 들어올 게 지금 약간 보인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스트를 확보해가지고 락다운을 걸어주겠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배럭을 지금 늘려주고 있는 뚝까 랜덤에 자 커맨드를 지금 가리기 시작하죠. 자 커맨드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가리가지고 본 뚝배기를 갖다가 안 날아가게끔 하겠다 하는 이제 뚝까 랜덤의 지금 플레이고요. 자 갑니다. 일단 곧 갑니다 이제. 자 커세어가 지금 10마리 정도 되는데 일단은 스테시 스필드 그거를 갖다가 좀 잘 써줘야 되겠고요. 자 뚝까 랜덤 입장에서는 자 의도를 갖다가 지금 지상이 없기 때문에 탱크가 굳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발키리 골리앗 체제로 일단은 최대한 맞춰줘야 되겠고요. 자 들어옵니다. 자 요게 거의 여기서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 아 자 EMP 쇼크 자 뚜까 랜덤 EMP 쇼크를 한번 먹여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먼저 아 일단 견 들어왔구요. 피카 소연 자 올입니다. 올 자 일단 올 됐구요. 자 일단 뚜까 랜덤 자원이 또 올라가는 게 일단 멈췄어요. 멈췄고 자 일단 방금 커세어를 갖다가 베슬에다가 어택당을 찍어놨었거든요. 자 이런 거를 안돼 도망가
자, 도망가야 됩니다. 노 타임스 도망가야 됩니다. 자, 쿨루킹 레이스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자, 업저버가 없기 때문에 자, 안 보입니다. 자, 쿨루킹 레이스. 자, 일단 아까 커세어로 여기 그냥 어택당만 찍어 놨어도 커세어가 레이스를 갔다가 시원하게 좀 녹았을 텐데. 자, 베슬의 어택당을 찍었던 것이 조금 컨트롤 미스가 좀 나는 바람에 자, 근데 노 타임스 다시 한번 더 가야 됩니다. 방금 그 캐리어를 다시 모으고 자, 다시 가야 돼요. 다시. 자, 다시 가야 되고요. 자, 인구가 지금 130, 140이죠. 자, 아, 자, 근데 지상 병력을 좀 찍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지금 약간 노타임 선수가 방금 그 노선이 맞다 말이에요. 방금 그 노선으로 해가지고 레이스를 떨구는 판단으로 해가지고 커세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업저버 좀 많이 뽑아가 확 그냥 이 레이스를 녹여버리기만 하면 뚝배기를 깔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아, 자, 여기서 지상을 뽑는다라는 거는 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지상 병력이 지금 탱크가 업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탱크 골리앗에 그냥 녹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다시 캐리어를 다시 늘려주고 뚝배기를 까는 판단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견제가 지금 잘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셔틀 플레이에 대한 약간 그 뭔가 미련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생긴 것 같고 자, 자원은 지금 빵빵이 많고 자, 지금 뚜카 랜덤도 자원이 쌓일만 하면 견제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자원이 그렇게까지 막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3천 정도면요. 자, 한 바퀴 돌리면은 자원이 금방 고갈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 자, 일단 웹을 갖다가 상대 좀 잘 걸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커세어를 좀 더 차라리 좀 찍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아, 일단 노타임 선수가 지금 약간 캐리어 쪽으로 가가지고 아까 여기서 막혔던 게 아, 이거 안 되는갑다라고 좀 약간 모습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일단은 스톰. 아, 스톰을 어디 찢으라 형님. 자, 스톰을 어디 찢으라요 지금. 자, 스톰을 갖다가 지금 먼 산에다가 지금 찢죠. 자, 일단은 자, 노타임 선수. 아, 이건 제가 지금 요 보는 업저버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노타임 선수가 지금 할 만하다고 느끼는데 자, 노타임 선수는 지금 상대 테란이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자원 상황만 본다면 노타임 선수가 자신감을 되게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뚜카랜덤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이 상당히 안 모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자원이 모이기 전에 뚜카랜덤의 스타일이 계속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나왔다 하면 어택당, 나왔다 하면 어택당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이 안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한 4부대 정도를 계속 꼼차놓고 돈이 한 만 정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은 돈이 좀 쌓이는데 왜냐면 병력 죽을 일이 없으니까 뚜카랜덤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타임 선수가 오히려 할만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자, 요거 커세어를 갖다가 더 섞어줘야 됩니다. 커세어. 자,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충전해줘야 됩니다. 캐리어 다 녹습니다. 아, 저 캐리어 다 녹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 아, 엇갈린 운명. 자, 일단 엇갈렸고요. 자, 엇갈렸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자 견제로 일단은 한번 털어줄 것 같은데 아, 뚜까랜덤 또 이 고스트의 락다운도 한번 보여주려고 또 얘기 되긴 하고 있죠. 하지만 락다운 지금 믿다가 제가 볼 때는 견제 올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리버! 자, 리버 떨어졌거든요. 자, 리버. 자, 리버가 지금 자, 일꾼. 자, 리버는 일꾼을 잡아야죠. 일꾼을 잡아줘야죠. 자, 리버 일꾼을 잡아줘야 됩니다. 일꾼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 노타임 선수 지금 자, 신경을 좀 못 써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오! 뚝배기가 근데 날아갈 뻔했고요. 자, 근데 이게 일꾼만 잡는다고 스캐럽 뱉었으면 이 커맨드 날아갔습니다. 방금 커맨드 날아갈 뻔했고요. 자, 근데 이 정면 쪽으로 들어오는 이 소수 병력에 지금 노타임 선수가 약간 시선이 팔려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뚜카랜덤 지금 자원이 지금 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뚜카랜덤 자, 뚝배기는 붙어있지만 상당히 지금 간당간당한 뭔가 계속 이제 위기의 연속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 자, 일단 노타임 선수가 지금 회심의 리버 요거 좀 괜찮았어요, 방금. 자, 괜찮았는데 자, 그 다음 드랍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발키리를 본질에 그냥 주둔을 시켜놓기 때문에 가다가 그냥 바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노타임 선수가 뚝배기도 날아갔지만 자원이 그래도 계속 잘 유지가 돼주면서 자, 다행인 건 뭐냐면 노타임 선수가 순간적으로 병력이 좀 딸리는 것 같고 일꾼을 좀 버리는 플레이를 했다면 디심이 좀 이제 자원이 고갈돼가지고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좀 되거든요. 자, 일단은 최대한 리버로 일단 컨을 해주면서 막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 근데 지금 한 방은 좀 세 보입니다. 자, 지금 한 방 좀 세 보이거든요. 자, 요 조합을 이기려면 무조건 커세어 캐리어밖에 없습니다. 자, 커세어 캐리어. 자, 요 조합은 커세어 캐리어거든요. 자,
일단 탱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지상 병력이 그냥 접근 뭐 하기 전에도 그냥 포격에 맞아 죽는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스테시스 필드를 지금 쏠 수 있는 아비토도 지금 마나가 EMP를 한 대 맞았는지 마나가 다 깎이는 그런 상태고요. 자 캐리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자 캐리어 커세요 밖에 없습니다. 그럼 캐리어 커세요. 그죠 질럿을 계속 던지면서 스톰 최대한 요런 가성비 좋은 요런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자 가성비 좋은 방어를 좀 해주면서 자 캐리어를 계속 일단 모아주면서 커세어를 갖다가 한방 시원하게 한번 뽑아가지고 이 발키리 약간 피 다른 요런 놈들 그냥 확 다 녹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캐리어로 요거는 정리를 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노타임 선수가 자 일단은 캐리어는 6마리 자 그렇죠 커세어를 계속 뽑아줘야 돼요. 자 뽑아줘야 되고 자 일단은 요 발키리 발타 떨어지면 자 발키리 발타 떨어지게 되면 자 캐리어로 그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오오 발키리 떨어집니다. 자 발키리 많이 떨어졌죠. 자 발키리 많이 떨어졌고요. 자 커세어 일단 계속 나오면서 자 캐리어로 자 요 노타임 선수 요 상황만 어느 정도 버텨주면 되거든요. 자 아 EMP 쇼크 아 맞으면서 아 이제 노타임 선수가 지금 이제는 막 좀 약간 겁나는 상황일 겁니다. 이제는 진짜 못 맞겠구나. 아 골리앗이 근데 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골리앗이 많이 오면은 EMP 쇼크를 맞은 캐리어는 그냥 골리앗한테 두드려 맞으면은 피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아 노타임 선수 상당히 좋았지만 아 여기서 뚝배기를 한번 날렸으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상황이 약간 반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뚝가랜덤 아 단단합니다. 자 단단하고요. 자 일단 자 커세어랑 자 이거는 그냥 일단 발키리 이걸 또 떨구면서 일단 요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은 병력들이 거의 이제 게이트를 장악하다시피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일단은 견제를 또 가는데 자 견제를 일단 가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거의 본진은 거의 무방비 상태 이게 지금 병력이 탄 병력들이 어떤 지금 구성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탱크를 한 마리 바뀌었거든요. 자 탱크를 한 마리 바뀌었고 자 일단은 피카소야 26킬 자 커맨드 점사 커맨드 점사를 해주면서 자 일단은 커세어가 위에 떠있는 커맨드까지 제거를 하면서 하지만 자 캐리어 8마리로 지금 요거를 갖다가 막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발키리를 갖다가 떨구게 되면 자 골리앗은 몇 마리 안되기 때문에 자 저 발키리를 갖다가 자 커맨드를 못 갔어요. 근데 커맨드를 못 갔습니다. 아 이 커맨드 이거 되게 오래가네요 진짜. 예. 자 커맨드가 그냥 거의 뭐 풀사줍니다. 죽질 않습니다. 자 이제 커맨드를 까지 못했기 때문에 노타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커맨드가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 거고요. 아 캐리어 자 이제 캐리어 이제 무조건 싸워야 되죠. 왜냐면 이제 뽑을 셔틀도 없어요. 이제 이 로보틱스가 이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견제도 이제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무조건 싸워야 되고요. 그렇죠. 커세어를 섞어서 발키를 떠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골리앗은 캐리어 잡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발키리 많이 떨가줬고요. 발키리가 근데 더럽게 세네요. 자 더럽게 세고요. 자 캐리어로 일단은 꾹꾹 잘 막아내고 있는 노타임 선수 되게 처절합니다. 아 근데 인터셉터가 일단은 자 열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자 커서 나왔습니다. 아 또 급한 불을 또 끄는데 골리앗 오지고 자 여기서는 이제 힘듭니다. 자 일단 뚝가랜덤이 여기 뚝배기가 날아갔다면 자원이 없어가지고 밀어붙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건데 와 진짜 이 뚝배기 운이 일단 뚝배기의 신이 뚝가랜덤과 함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와 뚝가랜덤에 일단 뚝배기 신이 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자 이제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골리앗이 상당히 많아 보일 겁니다. 이제 자 이제 골리앗이 상당히 많고 일단은 캐리어가 싸움에 무조건 질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주얼의 뚝가랜덤의 골리앗. 자 일단 시야 밖에서 들어오는 골리앗이 더 무섭거든요.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자 일단은 막는 거는 지금 잘 막고 있지만은 와 노타임 선수가 그래도 끝까지 운영을 되게 잘해줬는데 아 그 뚝배기를 역시 까지 못하면 테란은 역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 뚝배기를 까지 못해가지고 결국 아 역전하지 못하는 노타임 선수 그래도 상당히 좀 선전해줬는데 아 이제는 끝입니다. 자 이제 GG 10초 전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CC요. 자 GG 타이밍 놓치나요? 자 캐리어 이제 다 떨궜고요.
와 근데 뚜까리 너 지금 자원이 뚝배기가 지금 7커맨드로 돌렸는데도 아까 그죠? 자원이 계속 지금 1000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노타의 소속 이제는 희망이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아 이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 올킬 여기 저거 하고 이제 지지를 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아 이거 설마 털의 점사로 셔틀을 잡아주나요? 뚜카랜덤! 아하하하하 기요미 지지 자 이제 지지입니다. 자 일꾼 다 잡히겠네요 이제 필가숫 자 일꾼 이제 잡히면서 자 이제 마지막 아 선대지 끈기있게 잘해줬습니다. 노태면 소속 끝. 아 되게 잘했는데